물을 어떻게 빼죠?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요, 그 뼈를 물에다가 12시간 정도 담가두게 되면요, 그 뼈에 붙어 있는 고기에 핏물은 잘 빠지지만 뼈 속에 있는 핏물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그 가마솥에 넣고 한 서너 시간 동안에 뼈를 이제 튀겨주게 되면 뼈 속에 있는 피가 1차적으로 빠지고요, 2차적으로 골수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설렁탕이 이제 시작되기 되는 전초입니다. 이렇게 되고. 설렁탕은 현우군요. 설렁탕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뼈를 7가지 사용하게 되는데요. 왕사골, 쪽사골, 마구리, 뭐 합본, 뭐 쪽사골, 마구리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사골이 쪽사골인데요. 쪽사골에는 도가니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도가니는 100%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콜라겐이 녹으면 젤라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이제 쪽사골에 붙어 있는 도가니 얘를 가마솥에서 24시간 내지 36시간 동안에 완전히 이제 이걸 삶아내게 되면 도가니가 완전히 융화돼서 콜라겐이 아주 많은 설렁탕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일반에 알려드렸다시피 설렁탕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렁탕 저희가 이제 설렁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수시로 건져주고 맨 마지막에 설렁탕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식힌 다음에 이거를 냉동실에 급냉시키게 되면요. 그 나머지 이제 기름이 치즈같이 굳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다 건져내기 때문에 설렁탕에는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설렁탕에는요, 우리가 그 칼로리가 설렁탕 한 그릇에 450칼로리라고 말하는데요. 거기는 밥이 포함되는 칼로리고요. 밥을 제외한 설렁탕 칼로리는 150에서 200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다이어트 효과 있나요? 그럼요. 이게 저 설렁탕은요, 이렇게 뼈국물은 어느 뼈국물을 쳐놓고는 소화가 아주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깍두기에는 락토아제라는 비아스타제라는 깍두기에는 비아스타제라는 소화 촉진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렁탕 뼈도 소화가 잘 되고 깍두기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렁탕은 그 밤낮으로 아무 때나 먹어도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앞으로 바람이 뭐죠? 예? 앞으로 바람 바람이요 계획이라든가. 예? 앞으로 점점 더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조미료, 첨가물이라든가 일체 조미료를 쓰지 않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그 아주 정직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금 몇 개죠? 지금 35개인데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제주도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월 달에도 구미에서 올해 한 40개 정도 오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